저는 사회봉사 부문입니다. 호암재단에게 감사하면서 소인의 사회복사상 수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소감은 올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부터 이 고마운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하느님한테 제가 들려갔습니다. 오 하느님, 내가 호암상을 받는 것은 알고 계시는가? 이 사람아, 누구의 공으로 호암상을 받았는지 알고 있느냐? 알고 말고요. 40여 년 동안 죽을 고생 다 한 나에게 주는 상입니다. 제발 정환아, 내 앞에서 자화자찬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던지 알고 있느냐? 그러나 하느님, 오래 세월 동안 여러 곳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과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잊으셨습니까? 혹시 심사위원님들의 판단을 의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많은 일을 했던 중에 있었던 시행착오라든지 또한 실수를 그분들에게 똑똑히 말씀 드렸어요? 아니요, 묻지도 않는걸요. 그래. 지적공장 또한 네가 지설을 발견하고 공장도 세우고 양도 키우고 소 젖도 차고 우유도 공급하고 지점 만드는 것까지 모두 너 혼자 할 것은 같구나. 지저가 성공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고생하며 참았는지 정말 모르는 거냐? 뭐 조금 그렇죠. 사실 그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무지개 가족에서는 어떤지 말해볼까요? 욕창을 누가 치료하고 식사는 누가 준비하고 설거지 발레들을 누가 하는 거, 목욕도 시키는 일도 아니면 최근에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한 기억이 있느냐? 그때 언젠가 모르겠습니다. 그래, 물도 없고 기름기도 없는 적박한 땅에 부리를 내려 가란 몹시 힘들고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일이란다. 내가 신부를 한국에 보낼 때는 좋은 환경을 준비했고 내가 항상 신부하고자 하는 일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련했단다. 말씀을 듣고 보니 드림없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들려보렴. 말씀해 주시오. 심사위원들이 누구를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신부 편에 있었다. 국적과 인종, 종교를 초월한 사랑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앞서고 있는 고귀한 이가 있다. 사람을 만났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무지갯빛 사랑을 나누고 있는 지정환 신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이곳에서 지정한 신부는 중증의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간다. 그는 벨기에 출신이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그곳의 명문 루뱅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신학대학을 마친 것이 1958년. 그 이듬해 한국 땅을 처음 밟았다. 첫 사제 생활은 전라북도 부안에서였다. 지정환 신부는 막대기 하나 꽂을 땅도 없던 농민들을 위해 간척 사업부터 손을 댔고 이후 임실로 자리를 옮겨 농민들과 함께 국내 최초의 치즈 공장을 세우며 신용협동조합 육성에 힘을 쏟았다. 그가 과거 농가의 소득 증진을 위해 힘쓰며 농촌의 미래를 설계했다면 지금은 무지개 가족을 통해 장애인들의 희망을 가꾸어 나가고 있다. 지정환 신부는 재활용품을 이용한 각종 운동기구에서부터 편리한 신변 처리 시설 등 장애인들의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 시설을 직접 제작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려는 삶의 의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무지개 가족은 나라에서 주는 후원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활동의 자율성을 지니고 장애인들이 마음껏 자유로운 분위기를 갖게 하기 위한 지정환 신부의 고집 때문이다. 위하여 살지 말고 함께 살자는 지정환 신부. 그는 말한다. 장애를 예외적 존재로 묻어두지 않고 스스로 자존과 품위를 찾고자 노력할 때 하루하루의 삶은 참으로 넉넉할 것이라고. 사회봉사상 수상자이신 지정환 신부와 오선 씨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10여 년간 체조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경기 중 사고가 있은 뒤에 지정환 신부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재활 노력을 하고 있는 오선 씨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상 지정환 신부, 귀하는 40여 년간 농민의 생활 향상 및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투철한 박애정신을 발휘하여 국적과 종교를 초월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귀감이 되었기에 호암 사회봉사상을 드립니다. 2002년 5월 23일 호암재단 이사장 이현재. 역시 부상으로는 순금 메달과 상금 1억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